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나,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주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네. 진실하신 하나님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다윗 그 가문의 이야기, 다윗 가문의 이야기, 또 압살롬과 압살롬의 반역과 또 다윗의 도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전쟁 승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환이죠. 왕의 귀환, 수요일에 왕이여 돌아오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것, 또 우리 안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먼저 구원을 체험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굳건히 서는 것. 그 주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왕이 귀환하는 것, 다윗이 왕좌에 복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달리게 되는 것, 이제 그 마지막 절차를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바둑에도 끝내기라는 것이 있죠. 승리를 확신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마무리,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끝내기죠.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그 프로기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끝내기입니다. 마지막 그 완성하는 과정이 잘못되면 마지막에 뒤집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국수였던 이창호, 그는 끝내기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잘못하면 마지막에 뒤집힙니다. 오늘도 다윗은 마찬가지로 이 끝내기에 수순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왕국이 분열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 심각하게 유행했던 하나의 생각이 있다면 분열주의입니다. 남과 북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이 분열의 정신이 있고요. 제가 아프리카가 성장하지 못하는 부정부패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 부정부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냐면 부족 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수없이 많은 부족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면 행정 단위들이 있고 행정 단위마다 행정적인 장이 있죠. 이제 서구적인 영향을 받아서 행정적인 단위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장을 세우는데 소용없습니다. 부족의 추장이 그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죠. 부족의 추장들은 가보면 지금도 일부 다처제이고요. 이쪽에 현재 부인이 혹은 오리지널 정실 부인이 있고 그 옆에 체에는 또 세컨드, 서드, 포스 부인들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또 이해관계가 생기면 부족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또 내전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분열의 그 기운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의식이, 그런 충성심이, 또 그런 애국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애국정신이라는 게 없죠. 부족주의입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그 의식을 어떻게 바꿀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북왕국, 남왕국은 이미 그 분열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북왕국 열지파와 유다지파 사이의 반목 혹은 대립의 기운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울왕은 북지파들에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지지를 받았는데 다윗은 유다가 지지하고 또 지원하는 듯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당연히 그 사울의 집안을 지지했던 이 북지파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고, 북지파 사람들은 사실은 압살롬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을 계승하고 다윗과 뭔가 대립각을 세울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죠. 압살롬을 그래서 옹위하고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자 이제 다시 왕국을 복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북지파 사람들을 감싸 안을까. 또 그러면서 유다가 소외되지 않고 그들이 낙심치 않고 다시 앞설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의 자손이죠. 므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절었던 이 므비보셋. 다윗이 긍휼을 베풀었던 그가 16장에서는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므비보셋의 그 종이었던 시바가 와서 므비보셋이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자 이제 사울의 집안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했다는 그 므비보셋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토지를 뺏어서 시바에게 주는 거죠. 아하, 므비보셋이 긍휼을 입었지만 마음의 그 원한과 또 그 마음의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구나. 사무엘서의 그 기자는 우리가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깜빡 그렇게 생각했죠. 므비보셋이 배신 때렸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동안에 마음속에 맺힌 것이 많았는데 배신을 했겠구나.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서서히 이제 마나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죠. 왜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빨리 돌아가서 한국 사람 성격 같으면 이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서 정리하고 배신자들 정리하고 부역한 사람들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굉장히 천천히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 귀환의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돌렸던 사람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죠. 돌아올 기회를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심의도 천명의 그런 병력을 데리고 다윗 왕에게 와서 엎드리고요. 또 북지파들이 엎드리고 유다의 장로들이 엎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인정할 기회를 주는 거죠.
지혜롭기도 하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배후에서 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잠언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급하게 성급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다윗은 템포 그 템포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서프라이즈죠.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와서 다윗을 맞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므비보셋이 몸도 성치 않은데 자기에게 은총을 입고 그러면서 마음이 떠났던 그 므비보셋이 온다니까 약간 이렇게 사시로 므비보셋이구나. 그런데 므비보셋이 또 와서 얘기하는 거죠. 왕이여 왕이여 이내 말 좀 들어보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을? 왕이 떠난 날부터 다윗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는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 수염을 깎지 않고 수염이 이렇게 오사마 빈 라덴 같이 기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왕을 영접하니까 다윗이 다윗이 의심하고 힐난하는 거죠. 25절입니다.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날은 자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바가 속인 거예요. 시바가 속여서 다윗이 속아 넘어갔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속아 넘어갔어요. 그럴 수 있었겠다. 므비보셋이 그럴 수 있었겠다. 세상이 다 속이는데 므비보셋이 어떻게 거기에서 혼자 예외가 되겠느냐. 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시바가 토지를 차지하고 므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한 거죠.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여기는 므비보셋의 말뿐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판단하게 지금 놔두는 겁니다.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판단하는 것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므비보셋에게는 불리하죠. 그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그의 말뿐인 거죠. 또 몸도 불편한 장애인인 그가 대세에 따라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흐를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안 그렇다고 한들 장애인인 그가 그리고 사울의 집안인 그가 와서 지금 눈물을 흘린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등의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무슨 요압이나 아마사나 중요한 장군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므비보셋 따위이죠. 28절에서 므비보셋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굉장히 비참합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읽는 저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사울의 집이 다 죽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승자인, 비정한 승자인
군주 앞에서는요 비굴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안에 있는 한 가닥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다윗은 이를 높이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저는 종종 세상의 정의 혹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의로움, 선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여러분도 네, 뭐 한국을 생각하거나 미국을 생각하거나 우리가 사는 독일을 생각하거나 세상의 어떤 거기에는 정치적인 입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옳으냐, 경제적인 정의를 위해서도 분배가 옳으냐, 아니면 성장이 옳으냐 그런 거죠. 한국에 있어서도 소외계층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옳으냐, 아니면 지속적인 성장 위주로 가면서 국가가 더 성장하는 게 옳으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좌냐 우냐에 대한 진영 논리가 세상에는 팽배하고 우리도 가끔 그런 입장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중립을 지키고 균형을 잡는다. 그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의 상황이 된다면 중립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편에 서는 거죠. 인질범을 구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될 기준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성향이 보수적이어서 내가 성향이 진보적이어서 나는 개혁과 새로운 걸 바라는 사람이어서 아니 나는 뭔가 질서를 보전하고 안정을 바라는 사람이어서 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나는 민주당이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화당이니까 그래서 이쪽 저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자꾸 나에겐 불리하고 멕시칸, 히스패닉, 외국인들에게만 자꾸 뭔가가 좋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공화당을 밀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정치 상향에서 대대로 민주당이고 그리고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나는 선호하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을 밀어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저는 정치적인 스탠스에서 복음 우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주의 그 라디칼리즘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 세상의 정치적인 시각으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다윗 안에서 곤모술수를 보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물론 잘못하는 거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이 므브베보셋 앞에서도 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울의 집안인데 아주 차제에 깨끗이 정리를 하자 아니면 내가 손에 피를 묻히기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치고 무시해버리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사울의 집안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쳐도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을 정리하고 자기를 세우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을 하다못해 뭔가 잘못된 이스보셋이나 그리고 왕의 여인을 건드리고 불의를 행했던 아브넬이나 예,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므비보셋이 믿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비보셋이 그의 앞에서 그렇게 읍소하고 호소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의 안에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의가 그의 안에서 발동하고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 므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좋지 않은 이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므비보셋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무슨 공의가 아직 남아있어서 내가 왕께 부르짖으리까? 이 말이 다윗 안에서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소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다윗은 틈만 날 때마다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다윗의 삶을 지탱하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으신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다윗은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29절 같이 읽을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다윗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므비보셋을 이해하는 거죠. 용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해한 것이니까. 다윗은 굉장히 빠르게 판단합니다. 아, 시바가 속였구나. 전쟁 중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대세가 바뀌니까 종이 상전을 모함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가 재산을 가로채고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어디서 이런 판단력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지에 따라서 일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보이지 않는 거죠. 므비보셋이 30절에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시바가 다 차지해도 상관없습니다. 므비보셋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므비보셋의 마음이 다윗에게 긍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긍휼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시바의 가문이설에 넘어가서 므비보셋에 대한 생각을 바꿀 뻔 알았습니다. 그러나 므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에 의지하여 살았고 또 그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집이 다 패망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또 자기가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토지에는 미련이 없었던 거죠. 다윗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장자권을 그에게 다시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다시 돌려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고향 떠나 나그네로 산다는 것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신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을 데가 없다고 늘 말하는 거예요. 그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신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자녀에게는 뭐를 맡겨요? 열쇠 맡기죠. 열쇠. 열쇠 주는 거예요. 열쇠를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또 자녀가 크면 자동차 열쇠도 주는 거죠. 차 쓰고 운전하고 그렇게 해라. 그게 뭐예요? 권리가 아니라 신뢰죠.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는 다 본 바탕이 죄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죠. 그러나 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신뢰를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이거 안 했지? 어떻게 알았어? 알고 있어 나는 안 할 거라는 걸. 여러분 여기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네, 신뢰를. 왜 신뢰가 없어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아니죠. 신뢰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신뢰를 주는 사람이. 네, 꼬집고 불신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네, 가정이 깨어진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반역자이고 배신자인 내가, 변절자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죠. 예, 내게 신뢰를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믿을 수 없던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예, 믿음은 내게서 오지 않고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이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요. 우리에게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는 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실을 가지고 보면서 또 그랬겠는데? 나 다 알고 있어. 너 같은 타입 다 알고 있어. 내가 믿을 줄 아니? 이거 왜 이래? 내 객지 생활이 30년이야. 야곱처럼 아주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장인에게도 속고 정에 속고 사랑에 속고 그러면서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파라오 앞에서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스릴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거 한 가지. 아무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죠. 그리고 그가 죄와 허물에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죄를 죄되게 하시고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걸 회복시켜 주시죠. 그 회복은 뭐냐면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 어제 파드와이즈 여덟 번째 모임이 있었고 제가 강의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을 했을 때 거기를 해서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것은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만회하고 다 하고 깨진 유리창 다 갈고 예? 찢어진 바지 다 다시 원상 복귀시키고 완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인정해 준다.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건 계속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찢어진 바지를 꿰맸어도 마음에 찢어진 것은 회복되지 않죠. 예.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계속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됐어?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 마음에 찢어진 것까지 완전히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가 잘못했던 게 별게 아니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게 왜 별거 아니야? 너는 전과가 있어. 그거 잊어버리지 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려고만 하는 거죠. 잊어버리려고만. 근데 잊어버리지진 않아.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 중하여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나에게 그 죄의 짐이 너무나 중하고 무겁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해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은혜의 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마음교회 와서 초기에 20년 전에 성경대학을 했어요. 로마서 성경대학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정말 올드 멤버들이 그때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이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적은 수가 졸업했는데 그때 한 얘기예요. 이 복음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어떤 내가 악한 생각을 품었거나 아니면 어떤 정욕을 품었거나 그런데 이게 내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화가 날 때마다 어떤 막 분노와 사리를 품는다든지 실천은 안 하죠.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런 일이 나는 거죠. 아니면 어떤 뭐 음욕을 품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사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순간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아마 또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 왔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용서를 받는 거냐 정말 이 죄가 사라지는 거냐 내가 진짜로 회개를 하는 거냐 그런 거죠. 예? 모든 것은 심리적인 거죠. 예. 제가 그때 그 아주 굉장히 심리적인 질문에 바로 답을 못했어요. 답을 못하는 이유는 나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걸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말았어요. 뭐 이 말 저 말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얘기하는 그게 맞다면 여러분 지금 새벽이긴 하지만 이해는 다 되셨죠? 예? 제가 되풀이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지난주 미워하고 마지막으로 미워한 게 아니잖아. 이번 주 또 미운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회개란 뭐냐고? 회개란 뭐냐고? 회개는 뭐냐면 죄를 떼어내는 거라 그랬죠. 죄를 죄되게.
근데 그 죄는 음식 찌꺼기 같아가지고 또 나와. 그러면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또 나오는 거? 내가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둬?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몸에 전기 같은 거야. 전기 같은 거 여러분 나시죠? 안 나요? 전기 같은 가끔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그러면 곰고 썩고 놔두면 잘못되겠죠. 그래서 치료를 해야 돼요. 짜고 없애고. 근데 어디까지 없애요? 완전히 없애야죠. 완전히. 네. 연고도 바르고 필요하면 약도 먹고 그다음에 째기도 하고 수술도 해가지고 완전히 없애죠. 그렇다고 안 나요? 또 나죠. 그러니까 또 나니까 내버려 둬요? 아니라니까. 날 때마다 없애면 되죠. 날 때마다 없애면 돼요. 그래서 완전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예요? 전기 같은 거예요. 아주 완전히 없어요. 죄는 뭐예요? 자라는 발톱 같은 거야. 깎아내. 또 자라. 그럼 또 깎아내. 그래서 완전하게 깎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해. 죄는 발톱 같은 게 아니야. 전기 같은 게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야. 그래서 네 자신이야. 네 자신. 죄는 네 자신이야.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네가 죄, 네 자신이 죄인데 다음 주에 또 그럴 거거든. 또 그럴 거거든. 회개를 믿지 않아. 완전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개 시간에 대개 회개들을 안 해요. 참회 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전부 심드렁해. 아이 뭐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뭐 내가 지금 회개한다고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이 마음은 또 되풀이 될 것 같아. 에? 예배 시작할 때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지금 매주 계속 그랬어요. 그걸 갖고 내 마음에서 떼어내고 싶지는 않아.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이니까 그래. 그게 내 마음이니까. 그건 잘못됐죠. 그건 종기를 계속 놔두는 거야. 그리고 나를 죄 자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죄의 비중을 낮춰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음식 찌꺼기와 짜고 없애버릴 전기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없애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되풀이 된다는 건 뭐냐?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동일한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사이에 내가 너를 불러버려. 네가 거기까지만 살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에게 죄사함 받은 그게 있어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침에 지은 죄가 기도할 때 완전하게 없어졌어요. 점심때 또 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완전하게 없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 살지도 못해. 그때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죄의 하수인이 되는 거야. 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참말로.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는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거예요. 안 그렇다고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귀니까. 마귀니까. 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연좌제를 만드는 거죠. 죄의 유전. 그래가지고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를 갚기 위해서는 네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생각에 화 있으라. 네. 그리스도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를 잘못했어요?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어. 부모가 생각합니다. 네 인생의 멍에로구나. 너는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겠구나. 다 알고 있어. 이거 왜 이래? 나도 세상에서 다 보아온 거거든. 너 참 팔자가 힘들겠다. 어렵겠어.
예수 잘 믿어라. 은혜로 사는 거지. 너 힘들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저주죠. 저주입니다. 죄를 절대로 못 이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감당할게. 네가 받을 벌 내가 다 받을게. 다 나한테 넘겨. 엄마한테 넘겨. 내가 다 할게. 네가 무슨 죄가 있니 도대체? 이건 뭐예요? 예, 뭐 프로메테우스예요? 내가 모든 짐을 다 지겠다고요? 그거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솔루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지혈이다, 뭐 통풍 같은 거, 뭐 이런 게 오고 이제 당뇨가 오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조절하고 하려다 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몸에 맞는 음식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먹고 거기다 약 하나 더 먹어. 예, 그러면 된다. 그죠? 고혈압에 뭐 별 일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죠. 죄를 가벼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가벼운 걸로 만들어. 그래서 떼어내는 거예요. 죄가 가볍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게 가벼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 떼어내, 못 떼어내. 하나님 내가 이거 회개는 그게 안 되네요. 안 된 거죠. 그러면 안 된 거죠. 그래서 선포하고 떼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는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딱 띄워버리고 잊어버리는 거. 그럼 뭐예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됐어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됐다고. 네. 완전한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해죠.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입혀놓고 네가 완전한 사람인데 이런.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역자들은 누가 원수겠어요? 교역자가 원수지. 제가 원수고 교역자들이 원수고 아주 물론 예쁘고 작은 원수. 근데 그 예쁘고 작은 원수라도 상당한 원수죠. 원수는 네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아내는 남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죠. 예. 그러니까 상당한 원수죠. 근데 거기에서 완전한 치료가 없다면 뭐겠어요? 예, 갈수록 적이 되는 거죠. 근데 치유가 되지가 않아. 치유가 되지가 않아. 그래서 뭐 내적 치유 가서 뭐 어떻게 막 타이어를 때리고 뭐 그거 전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 저는 내적 치유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예.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해가지고 없애보겠대요. 없애지는 게 아니죠. 예.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임종 앞에 설 때 죽을 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잘못된 생각만 날 거예요. 죄만 생각이 날 거예요. 이거 내게 못 버렸는데 씻지 못했는데 그것만 생각날 거예요. 영원히 자유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무비보셋이 지금 말하면서도 다윗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아. 아니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잖아. 다윗은 이미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꼈어. 그러니까 어쩌라고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됐어. 땅은 시바한테 줬어도 집에 가.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는 버린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론 망신도 당하고 부끄럼도 당하고 죄를 죄되게 했어요.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무비보셋을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네. 완전하게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엎드렸다면 오늘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회개할 때까지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아요? 전기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물론 발톱은 잘할 거를 알죠. 그때까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내가 뭔가 잘못했어. 말을 실수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또 갈 때마다 움찔움찔. 저 사람 나를 싫어해. 내가 말을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가면 그러니까 막 그러거나 말거나 나도 뭐 그러지 말고요. 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면 예? 회개함을 하고 내가 새로움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 가서 지사님 저 사람이 왜냐면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벽을 느끼고 있는 거야. 나는 마음을 돌이켰지만 저 사람은 안 돌이켰을지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완전한 용서를 믿지 않는 거야. 예? 또 나의 완전한 용서를 믿지 않아.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먹해지는 거야.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대할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되죠.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예? 상대적인 인생의 관계를 살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멈칫멈칫. 거기다 또 성격이 내성적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갈수록 빼앗긴 들이 되는 거야. 전부 겨울이 되고 봄이 오지 않아요. 꽃이 피지 않아요. 그렇죠?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더군다나 나그네로 살고 디아스포라로 살수록 가까운 사람이 없어.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쉬운 소리도 못해. 사랑받지 못해요.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건 비참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은 잃어버리고 믿음은 사라져요. 이게 세상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비참이에요. 비참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메모리를 싹 지워서 리셋시켜요. 죄에 대한 기억들을 리셋시킵니다. 파렴치하다고요? 네. 파렴치하게 사세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네가 한 거 다 알고 있어. 바울이 한 거 다 알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게 만든 거 다 알고 있다고. 근데 네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연합하여 죽었다면 그와 함께 연합하여 같이 사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 성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번 매번 옷 입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가 죄를 되풀이하고 밤낮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공동체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용서받지 못한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새 마음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자유해졌습니다. 무비보셋이 자유해짐으로 누가 자유해져요? 다윗이 자유해집니다. 다윗이 자유해져요.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누가 의로워져요? 로마서는 하나님이 의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자신이 의로워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나그네 생활을 오래 해도 늘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름이 져도 깊게 패인 불신과 의혹과 정죄의 덩어리로 된 그런 가면 같은 얼굴로 우리가 늙어가지 아니하고 밝은 주름 감사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연륜이 쌓이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착잡한
수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하나도 고맙지 않은 정치인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며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배어나는 그런 순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